공은국합 창단과 모란봉악단이 중화인민공화국 친선 방문 소식을 세계 여러 나라의 신문 방송들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9일 북조선의 공은국합 창단과 모란봉악단이 10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중국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양측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CNN, VOA, 잡지 타임 등도 이 소식을 긴급으로 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통신들은 한결같이 공은국합 창단과 모란봉악단은 북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예술단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하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2012년에 창설된 모란봉악단은 북조선 대학생들 속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악 활동 범위가 애국주의적인 노래로부터 세계 명곡과 소방세계의 인기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상세히 전했습니다. 통신 방송들은 김정은 용도자의 음악 정치를 대표하는 예술단, 조중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음악 외교 등으로 평하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